원래 김장 준비로 이거는 쪽파랑 홍갓, 그다음에 무 이거는 섞박지할 무하고요, 생강, 매실액기스, 멸치액젓, 새우젓, 이거는 육수 낸 거랑 찹쌀풀, 모체 썬 것, 그리고 간 마늘, 그리고 이거는 양념 버무릴 통이고요. 이 배추가 모두 40포기, 20kg씩 4박스 했더니 40포기가 되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빈통에다가 가득 채울 겁니다. 근데 생뚱맞게 중간에 이긴 의자가 왜 있냐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장시간 동안 앉아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를 양쪽 다리 벌려서 걸터 앉아가지고 나중에 김치를 버무리면 전혀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전혀 무리 없이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TV 보면서 버무리면 시간도 잘 가고 아주 편하게 버무릴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해마다 이긴 의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배추, 오른쪽에는 양념 해서 나중에 버무릴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김장을 혼자 하기 때문에 손이 그렇게 장갑을 끼면 벗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저 혼자 할수 있을 만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40포기를 하는데 40포기면 고춧가루를 얼마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 저는 요거 여기 계란컵인데 이렇게 종이컵 한 컵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배추 한 포기당 요거 한 컵씩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은 그 웬만큼 양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40컵에 고춧가루를 다 넣었습니다.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 이유는 중간에 가운데 있는 거는 작년에 묵은 고춧가루, 그리고 각쪽에 빨간 거는 원래 햇 고춧가루. 작년에 걸 먼저 쓰고 그 나머지는 원래 거 넣어서 같이 색깔을 고춧가루를 섞어서 넣었어요. 먼저 육수를 넣어줍니다. 새우젓 1.8kg 한 병을 다 넣었어요. 이렇게 다 버무리고 간을 보니까 약간 간간하니 딱 좋아요. 간 거를 버무려 줄게요. 마늘. 저는 마늘을 좀 많이 넣어요. 많이 넣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버무릴게요. 마늘 향이 되게 좀 강하긴 해요. 근데 저는 모든 반찬에 마늘을 조금 많이 넣는 편이라 많이 넣었어요. 갓하고, 쪽파. 원래는 두 손으로 버무려야 되는데, 한 손으로 최대한 버무려 보겠습니다. 제가 의자에 걸터 앉아서 원래 하는 건데 우선 이거 하나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치, 배추 반포기고요. 밑에부터 쓱쓱쓱 발라주고 저는 양념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하는 편이에요. 다들 개인 취향에 맞게끔 양념을 넣으면 되고요. 쓱쓱쓱 넣고 여기에 고기를 삶아서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겠어요.
바깥에 초록색 잎을 전 한두 장을 꼭 남겨놨다가 이렇게 꼭 안으로 접어서 초록색으로 잎으로 펴가지고 말아줘요. 푹 싸주고. 그래서 저는 배추 이거 너무 노란색만 있는 것보다 초록색이 조금 많은 거를 좋아해요.